자, 이렇게 고용세습 논란 소식에 취준생들 허탈합니다. 자, 그렇지만 하반기 대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린다고 발표한 것에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체감하긴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. 취업 시험 현장에 지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삼성그룹 직무 적성 검사가 치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. 쌀쌀한 날씨에 응시생들이 서둘러 시험장으로 향합니다. 중간고사 기간이랑 겹치고 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드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게. 힘든 취업 준비를 지켜본 학부모는 속이 탑니다. 안쓰러울 정도로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. 학교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숙식을 했습니다. 이번 달 현대차, LG, SK 등 주요 대기업과 금융공기업들도 필기시험을 마쳤습니다. 오늘 직무적성 검사를 치른 삼성그룹의 시험장에는 국내외 약 10만여 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몰렸습니다. 삼성과 SK,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런 숫자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.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기업들도 입장인데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중에서 저를 뽑아줄 회사가 한 군데라도 있을지라는 걱정이 좀 더 커가지고, 근데 취업 난이라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은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요. 졸업을 지난달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은 역대 최대인 73만여 명. 고용 절벽이란 위기감 속에 정부는 다음 주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